자, 그래서 그 수박은 다니? 달달하니? 라고 묻는 문장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수박은 달다. 그렇죠. 누가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그 수박은 달다. 아이도 더. 워터멜론 The watermelon is sweet. 그렇죠. The watermelon is sweet. 하면 되죠. Sweet이 달다예요. 달달하니에요. 그렇죠.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다. 누가 The watermelon이 어떻다. Is sweet. 누가다 만들었네요.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얘는 그 수박은 달달하니? 그렇죠. Is the watermelon sweet? 하면 되겠죠. Is the watermelon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The watermelon. 한번 길어봤죠. 이시죠. 그것이죠. 그 수박이란 말이나, 그 수박이란 말을 한번 누군가가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그 수박, 그 수박, 그 수박 계속 할 필요 없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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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해버리면 되죠. 오케이, 그것은 달다는 it is sweet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달다 it is sweet. 그것은 다니 하고 싶으니까 is it sweet 한 거하고 똑같네요. Is it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the watermelon 귀찮으니까 the watermelon 있을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가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es, it is sweet. 그렇죠. Yes, it is sweet. Yes, the watermelon is sweet. Yes, it is sweet. 오케이. 그래서 sweet이라는 어떤 시, 달콤한이라는 어떤 시 살펴본 거고요. 다음 녀석 보겠습니다. 그 국은 어떻니? 하고 있네요. 그 국은 어떻니? 그 국이 영어로 뭐죠? 그 국. 그렇죠. The soup이죠. The soup. 그 국. 한번 길어봤자. it, 그거죠, 그거. 그 국,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am, is, are 중에서. 그렇죠. it, am 아니고, it, is 맞고, it, are도 아니죠. it, is죠. 자, 그러면 그 국이 어떤지 얘는 묻는 문장 바로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 국은 어떻니? How is it awesome? 그렇죠. how is it? 그거 어때? 였으면 how is it? 근데 그 국은 어떻니? 라고 해야 되니까 it 빼버리고 the soup 넣어서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the soup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게 어떻다? 그게 맛있다? 그게 뭐 짜다? 그게 맵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how is the soup? 대답은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It is salt, y가 붙었으니까 salty. 그렇죠. It is too salty. too salty.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soup 대신 왔죠. The soup is too salty. 오케이. 그래서 salty의 뜻은? 짜다 하면 하다신데? 그렇죠. 짠이죠. 어떤이죠. 어떤. 짠. 그래서 얘가 어떤이니까 어떤 앞에 쭉 보니까 얘가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합쳐져서 is salty 했듯이 어떻다 짜다가 됐고요. to의 뜻은 뭐예요? to. 천천히 해. 천천히 해. it is too salty 했듯이 뭐였으니까 거기서 to의 뜻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It is too salty 뜻이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뜻이야. 그러면 to의 뜻이 뭐가 뭔가요? 자, 민철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아.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to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두 가지 뜻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me too 이렇게 쓰이는 to 하고 다른 to야 지금. me too는 나도 그래 할때 쓰는 거죠. 네. 그렇죠. 이때 to는 또한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런 뜻의 to야. me too 할 때의 to는. 근데 여기에 to는 이게 아니야. me too 할때 to가 아니야.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to는 너무라는 뜻이야. 너무 표정이 어때? 이런 표정이야, 이런 표정. 너무. 만화에 보면 이런 표정. 선생님, 만화를 너무 못 그렸나? 너무란 뜻이야, 너무. 그러면, too salty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너무, 무슨 뜻? too salty. 너무 짜다. 너무 짜다는 아니고, 얘가 있어야 너무 짠이 너무 짠. 오케이. 그러면, too는 너무란 뜻이니까 무슨 씨일까요? 어떤 시? 어찌 씨야? 얘가 어떤 시고요? 어떤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어떤 국? 너무 짠 국.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어찌 씨는 잘못 봤어. 민철이가 공부하면서 어찌 씨는 선생님이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어찌 씨가 어떤 시를 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짠게 아니고, 그냥 짠게 아니고, 어찌 짜다고? 어찌 짠? 너무 너무 짜. 짠! 됐습니까? 먹을 수 있겠단 말이야, 못 먹겠단 말이야. 못 먹겠다. 그렇죠. 이런 표정인데, 맛있게 먹겠어요? 그렇죠? 에테테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찌 어떤 어찌 씨가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찌 어떤을 만들 수 있어요. 어찌 어떤 투 서티 어찌 어떤 너무 짠. 오케이. 그래서 투 서티의 뜻은 너무 짠이란 뜻이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 soup. 그렇지. 아, 민철이 이제 뭐 배운지 확실하게 알고 있네. 그래서 too salty란 대답, 너무 짠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어봤었어? How is the soup? 그렇죠. is가 is it 자리로 갔죠. is the soup이니까 how is the soup? It is too salty 하는 대화가 완성된 거예요.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레몬들은 어떻니? 그 레몬들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day죠, day.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are죠. 그러면 얘는 바로 묻는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 레몬들은 어떻니? How are the lemons? 그렇죠. how are they 해야지. how is they 하면 안 되겠죠. how is가 아니고 how are예요.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 lemons? 오케이, 그러면 the lemons는 그 레몬들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대답에 the lemons가 있을 자리에 대신 day가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How are the lemons? 했더니 They are too sour. 그렇지. They are too sour. 또 표정이 또 어때? They are too sour. 표정이 또 too sour 이런 표정이죠. 오케이. 먹겠단 말이야, 못 먹겠단 말이야. 못 먹겠단 말이야. 그렇죠. 너무 먹겠다는 뜻이죠. too sour의 뜻은 어찌 어떤 너무 신 어찌 신 어찌 신 너무 신. 너무 신 데이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lemons 대신 왔고 그러면 too sour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oo sou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How are the lemons? 그렇죠. How are the lemons? They are too sour. 너무 새콤해 못 먹겠어. 오케이. They are too sour.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어려운데 할수 있겠어?
자, 그래서, 아,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 알려줄 내용이 좀 많아서. 오케이. 오늘 민철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오케이. 다음 주에는 월수금이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월수금에 뵙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잘 준비해 두시면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예.